그래서 이제까지는 조금 좀 우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잎 투표지가 위조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로는 목금의 증언입니다. 증언. 네. 증언도 제가 알기로는 뭐 2인 이상의 증언이 상당히 증거 효력이 있다고 좀 알고 있었는데요. 저하고 미디어이님도 그러시고요. 저기 죄송합니다. 성함이 생각이 안 났는데 장군님이신데 김형철 예비역 김형철 공군 장군님 장군님하고 아주 소신이 있는 뚜렷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인쇄 전문가님하고 네. 이런 분들이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들 중에서 이제 좀몇분 물어봤는데 변호사님들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찾아보면 더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공통된 증언이다. 공통된 증언. 첫째로는 얼룩덜룩했다. 색깔이, 색상이 얼룩덜룩했다. 그리고 이그 투표지의 상태가 얼룩덜룩한 것뿐만 아니라 쭈글쭈글했다는 겁니다. 쭈글쭈글. 쭈글쭈글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복이 되는 겁니다. 두명 이상이. 그리고 이 QR코드 부분. 뭐 다른 부분도 아마 봤겠지만 QR코드를 집중적으로 봤나 본데 망점이 뭉쳐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인쇄된 망점이었다는 겁니다. 인쇄된 걸 우리는 봤는데 현장에서. 현장에서 인쇄된 걸 봤는데 이렇게 제출하는 건 인쇄가 아닌 걸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룻배로 정확하게 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제출을 한그 가짜 투표지가 가짜 배추잎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잉크젯인 티가 납니다. 잉크젯인 건 티를 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확실하게 지금 그 제출한 그 투표지가 진짜가 아니다. 진짜 배추잎이 아니다. 조시원님, 이거는 이제 잉크젯으로 위조한 거다. 이렇게 예, 보고 그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대해주시죠. 어제 인쇄 전문가분이 그런 그 QR코드에 막 잉크가 차고 넘친 것처럼 덕지덕질한 것은 뭐 청록황이 다 100%로 잉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친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조금 대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이게 검은색이 아닙니다.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회색이다. 어두운 회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올려주시죠.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예, 좋습니다. 약간 어두운 회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잉크젯의 구조상 검은색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 삼원색을 섞어서 검은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인쇄해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색은 그냥 검은색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CMYK 세 가지 네 가지 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은색이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써야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진하게 나와 버립니다. 너무 새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딱 봐도 사실 이것만 보면 이것도 검은색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인쇄된 건 새까맣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느냐? 검은색을 희미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의 농도를 낮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검은색을 100%로 했을 때는 망점이 안 보입니다. 인쇄여도 100%로 찍으면 가득 채우는 게 망점이라는 게 이제 그 인쇄 약하게 해서 색깔을 좀 연하게 해서 각각의 사원색을 전체를 조절을 해서 모든 색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 망점으로 이제 인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하게 하면 망점이 보이게 됩니다. 흑색 잉크를 연하게 인쇄술이 없습니다. 흑색 잉크를 좀 띄엄띄엄 인쇄를 해서 망점이 보이도록 해서 회색으로 보이게끔, 연하게끔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한 것은 망점이 돌출되게 된다. 망점이 돌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흑백으로 보면 망점이 그냥 딱 보여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심하다. 이거는 그냥 바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약간이라도 이걸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속이는 방법. 그러면은 이것을 검은색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색깔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제 그 노란색 다 섞어가지고, 물론 이제, 이것을, 검은색만으로도 음영을 약하게, 망점은 보이지 않게 넣는 또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삼원색을 적당하게 섞었다.
저도 봤습니다. 그 확실한 그 증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말씀해 섞어서 주셔야죠. 썼다. 섞어서 썼다는 세 건 무슨 가지를 말이냐? 섞었는데 세 가지를 거의 100% 섞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그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인쇄 전문가가 말씀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잉크가 그 이렇게 인쇄하시는 분은 잉크가 이제 오버플로죠. 넘쳤다. 투표지에 그 넘쳐서 이렇게 룩들룩하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두 투표지가 이렇게 붙였다가 한 장이 뜯겨져 나가고 남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 쭈글쭈글했다, 아니면 투표지가 한장더떼 있었다, 표면이 고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매끈한 투표지면 그렇게 그뭐 이렇게 잉크가 그 두께가 다를 정도로 이렇게 그 잉크가 높게 덮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때 관찰했을 때 굉장히 거칠다, 표면이. 일반 용지, 그러니까 인쇄된 용지와가 다르게 이 표면 자체가 거칠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것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때 저도 유심하게 관찰했었는데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투표지가 저렇게 이번에 그 대법원이 제공한 매끈하게. 것이 지금 이게 동일하다라고 보기가 정말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슈아님,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접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쭈글쭈글한 거. 그거 아주 좋은 사례였거든요. 어제 한 것처럼. 그렇게 쭈글쭈글된 상태로 저런 게 가지고 있는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표면이 대단히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색이 얼룩덜룩할 수밖에 없다.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 롤이 들어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밀려버리는 겁니다. 밀려가지고 이렇게 종이가 접히는 건데, 앞뒤로 막 이제 압력이 더해져가지고 이걸 울었다라고 표현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대. 예, 울었다. 어제는 잘 되는데요. 울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이런 식으로, 예, 아주 멋있네요. 이게 앞뒤로 구겨진 거죠. 어제는 잘했는데, 제가. 네. 괜찮습니다. 아주 이렇게 이제,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앞뒤로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쭈글쭈글해졌다. 이걸 울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옆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에서 식으로, 잉크가 이걸 묻히면서 울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면이 얼룩덜룩하고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거칠게 나타난다. 이 말씀이시죠? 대법원에서 네, 다림질로 그것도 표현한 그렇고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울어서 인쇄가 되다 보니까 줄이, 간격이 다 이렇게 다 붙어버리는 겁니다. 줄이, 간격이. 그래서 간격이 붙어버리니까, 원래 그 비례투표용지는요, 이게 비례대표 글자가 있고 바로 민생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격이 좀 길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다음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쇄에서는 모든 과정이 된다는 거죠. 네, 인쇄에서는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그다음, 다음에는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다른 그 댓글로서도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도 있고요. 아까 그 공경 박사님 인터뷰할 때도 변호사님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선관위가 제출한 이미지 사본 USB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거는 이제 원본을 위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선관위는 사본이 있습니다. 예, 그 사본에는 배춧잎 투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미지로서 대조를 해도 구분이 안갈 만큼 교묘하게 완벽하게 조작을 한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너무 허접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USB에 있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 이미지와 지금 선관위가 제출한 이 가짜 배춧잎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를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6월 예, 28일 그거 거죠. 걱정 안 해도 된다. 6월 28일 생성된 그러니까 거죠. 6월 뭔가 진작에 제출한, 진작에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이동환 변호사가 지금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사본이 결국은 없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인천연수골에서 그 허겁지겁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한 거, 바로 그 사본 USB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10년 그리고 10월 또 무렵에 마찬가지로 제출한 또 겁니까? 재판부에. 분명히 하죠. 네.
2010년 10월 네, 무렵에 뭐 증거 보존을 할 때 같이 제출을 정확한 제출 일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일날 가져온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난 6월 28일 그 이전에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마 2010년 그리고, 10월 달에 변론 준비기를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그런 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자기들이 사본이라 주장하는 그 내용 모습. 그 다음에 예. 네. 네. 그 다음에 분류기 노트북 내에 지금 이거는 우리는 이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류기 노트북 내에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노트북 안에 이미지 복원을 하면 됩니다. 복원. 포렌식 왜 안 합니까? 포렌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태블릿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도 가능하고요. 노트북도 가능하고요. 모든, 그 전자 디지털 자료는 포렌식이 가능합니다. 복원하시면 됩니다. 복원하시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법원 직원에, 카메라 촬영을 했을 텐데, 카메라 촬영한 SD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도 압수해야죠. 물론 그 촬영한 이후에 뭐 다른 지우고 다른 용도로 또 썼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압수해야죠. 뭐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일단 압수해야 되는 거죠. 예. 10시간 촬영한 그 직원의 카메라 SD 메모리 이 안에도 포렌식을 하면은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카메라 USB SD 메모리가 아니고요. USB로 복사를 했을 겁니다. 뭐 증거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요. USB에 넣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도 법원에 서버가 있어서 법원의 이제 정통 그 전체적인 전자 통합 문서 관리를 하는 그런 서버가 있을 겁니다. 그 서버에 사진 자료 다 올려놨을 겁니다. 그런 사진 다 있겠죠. 자, 그럼 그것도 지웠다? 지워도 괜찮습니다. 서버 포렌식도 있습니다. 서버 포렌식 하면 됩니다. 뭐든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돈 얼마 들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되는 거고요. 검찰 당장 고발과 함께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증거를 전체 압수를 해서 대조를 하면은 어디에서부터 이 친구들이 조작을 했는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어디까지는 배춧잎이 제대로 된 게 있는데 어디서부터는 배춧잎이 왜곡이 돼서 나온다. 그럼 어떤 시점부터 조작을 했느냐. 그 시점에 여기서 그럼 조작을 가능할 만한 바꿔치기를 가능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찾아가면 다 나옵니다. 저보다 검찰이 이런 건 더 훨씬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저는 이렇게 배춧잎 투표지가 위조라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아마 밤잠 편하게 못 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대인님 조금 저 전문가 소견 좀 들려주시죠. 네, 시청자 한 분께서 이 방송 듣고 또 원본을 바꾸치기 하면 어쩌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동환 변호사님이 찍은 사진기가 너무나 고해상이기 때문에 대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찍혀버리면 위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 뭐 못할 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 기록으로 딱 이렇게 사진에 남아버리면 그래서 이 사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진이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이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그 사진도 아마 DSLR 아주 그 카메라 그 정도급이면 아주 해상도가 엄청 높은 카메라거든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DSLR 같으면은. 보통은 정상적. 그것도 천만 화소가 넘을 겁니다. 보통은 대부분 다 천만 화소가 넘기 때문에 그 사진에 찍혀버리면 이미 아주 그냥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비교로 하기 시작하면 가짜를 만들면 그냥 들통이 나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찍힌 사진을 굳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시환,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DSLR로 찍은 사진이 제가 알기로는 최하 300만 원이 넘고요. 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대법원에서 쓴 그 좋은 카메라가요. 500만 원짜리 되는 카메라로 지금 이 이미지가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지금 이따구로 좀 보여주니까. 오늘 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카메라로 이렇게 뭐죠? 진짜 홍동진 씨가 쓴 대법원 검정조서 보고 참 기가 차서, 야, 이게 나는 그때부터 완전히 대법원에 대한 그런 기대라든 대법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이놈들은 사기꾼이구나. 완전히 사기꾼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게 정말
야, 어떻게 검정조서를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구나. 그러니까 검정조서를 쓸 단계부터 이미 모든 거를 다 덮는 쪽으로 그렇게 나간 거죠. 조시환, 그 다음 또 우리가 논의할 게 있죠. 이 사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 예. 예. 쭉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확대한 사진들인데요. 사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게 점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점들이 이제 보이는 게 잉크짓이라는 거죠. 아, 당당하게 그냥 잉크짓으로 대놓고 찍은 티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요. 망점이 잘 안 보입니다. 거의 그냥 보이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안 보이는데 이건 이제 대놓고 프린트에 프린트는 망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프린트의 인쇄 상태가 확연하게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동한 그 변호사님이 카메라가 좀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놓고 그냥 그 프린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당당하게 나 프린트요 이렇게 너희들이 인쇄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프린트다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주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도 이제 선관위가 양심이 있어서 이게 밑에는 이제 그 딱 붙어 있었다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거는 차마 이제 위조를 못 했는데 2mm 공간이 전혀 없다. 왼쪽 아래 하단 다 2mm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아래도 2mm가 없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래도 2mm가 전혀 없네요. 아래도. 아, 예. 아래도 없습니다. 아래도 없고 왼쪽도 없습니다. 왼쪽은 여기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네. 왼쪽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전혀. 야무지게 만들었네. 좀 확대를 해봐. 네. 아주 뭐 저는 잘 만들었다고 이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얼룩덜룩한 거는 없다. 얼룩덜룩한 걸 만들기에 그 포토샵 직원이 좀 학원을 좀 몇 달 더 다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나 봅니다만 아니면 얼룩덜룩한 거를 표현하면은 앱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까지도 영역이 침범이 되기 때문에 조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얼룩덜룩한 걸 표현하는 게 유리한가, 표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 좀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룩덜룩한 게 나와버리면 앱손에서는 말이 안 되는 또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앱손에서 나왔다고 우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착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일인데요. 양쪽에 프린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잠깐 보겠습니다. 예전에 뭐 몇 번 했던 내용들인데요. 앱손 프린터가 왜 양쪽 그리고 하단에 2mm가 안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은요. 영상인데 영상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영상 출처가 바로 선관위 교육 영상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선관위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내용 캡처한 건데요. 뒤에 이렇게 롤 가이드가 있습니다. 롤 뭐라고 하죠? 이게 롤 급 네. 급지. 롤을 급지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이게 가이드를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mm가 아니라 12mm 뭐 최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용지도 뽑을 수 있는데 108mm까지. 아, 108mm. 아,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위조했을 때는 108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08mm까지. 어쨌든 여기에 가이드에 이렇게 접착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루건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이 아마도 이걸 이제 선관위가 처음 도입하면서 시험을 해봤던지 아니면 처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뭐 써봤던지 해서 써봤더니 이게 가이드가 벌려져 가지고 삐뚤삐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근데 그렇게 나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삐뚤삐뚤하게 나와서 아무 일 없던 듯이 다음부터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번 삐뚤한 게 나와버리면은 그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뒤에 종이가 우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프린터가 딱 정지해버립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꼬여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표소에서 아, 삐뚤어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백이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런데 한 장 정도는 삐뚤어진 게 나올 수는 있다. 저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정도는 가능하다.
줄줄이 이어서 뒤에 것도 계속 삐뚤어진 상태로 나오는 건 불가능이고 프린터가 멈춰버립니다. 스탑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종이가 딱 들어간 그 길을 글루건으로 딱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삐뚤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미 그런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건 앱손 프린터 세팅하는 화면인데요. 이거 미디어님이 직접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좀 이것저것 복잡한데요. 제가 이걸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그 보시면 우측 상단에 죄송합니다. 우측 상단에 이게 인쇄 용기를 세팅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2mm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mm라는 부분은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 2mm가 아니라 이건 0mm로 하자. 0으로 고쳐보자. 그래서 근데. 그 벽까지 딱 맞게 인쇄를 해보자 라고 하고 싶어도 조절 버튼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 조절 버튼. 여기 100은 조절 버튼이 있죠. 이걸 조정을 하면은 뭐 98도 되고 90도 되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 뭐 108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래 위도 또 조절이 됩니다. 아래 위 누르는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위에 2mm, 좌측에 2mm, 오른쪽 2mm, 하단에 2mm 인쇄가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이것까지 해봤습니다. 오냐, 선관위들이 선관위에서 정말 뭐 좀 어떻게 우리 선관위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너무 좀 불쌍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걸 표를 왼쪽으로 바짝 붙여봤거든요. 붙여서 이대로만 잘만 나오면은 이제 붙은 게 나온다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증세가 생기느냐? 인쇄가 아예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선이 아예 안 나와버립니다. 안 나오구나. 2mm가 인쇄가 안 되는 게 프로그램에서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요. 앱손 프린터의 기본 구조 자체가 2mm가 출력이 안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조가. 네. 그 자세한 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 끝에까지 인쇄를 해버리면 종이가 이 헤드가 왔다가 들어서 구겨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게 하드웨어적으로 고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 프린터의 자세한 구조, 헤드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미디어이님이 만들어서 테스트해 본 건데요. 이거는 저하고 미디어이님 같이 테스트한 거지만 요거는 놀랍게도 진짜입니다. 진짜 변호사가 그 6.28 재검표 때 찍은 진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배춧잎 투표지 이외에도 인쇄임을 증명하는 심각한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배춧잎 투표지에 집중을 하면서 공격을 하느냐? 우리가 대법원을 믿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정하게 부정선거다, 선거 무효다라는 걸 외쳐주기를, 판결을 내려주기를,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대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위조하는 직접 했던지 갔던지 동조했던지 협조했던지 이런다는 부분에 상당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없어도 됩니다. 다른 건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하지만 대표님 투표지를 집요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추적을 하고 고소할 겁니다. 고발도 하고요. 왜 그러느냐? 대법원의 관계자들 양심 선언하고 대법관들부터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시아님 말씀 네. 예. 말씀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조시아님. 마무리는 제가 요거로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마무리하시고. 빨리 좀 해야 될, 물론 이거는 이제 좀,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조슈아님, 앞으로 가시죠. 네, 내가 앞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네. 예, 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춧잎이라고 하지만 사실 더 극적인 것은 지금 이거거든요. 좌우 여백이 이렇게 다르게 잘린 부분처럼 인쇄소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재현이라든지 홍동영이라든지 그다음 대법관 14명 그다음 대법원장 김명수 씨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는 못 덮습니다. 이거
배추잎을 위조하더라도 수백 수천 장들이 이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들 잘 하셔가지고 노후 어렵지 않게 자식들이 평생 동안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그렇게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거든요. 조혜주가 싼 똥을 왜 그냥 똥바가지를 덮으셔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도 평탄하게 해서 최고 정점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홍동영 씨 법원에 사무관 하시는 분 50대니까 가족들이 다 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포토샵 가지고 이거는 중간에 이 좌우 여백을 확보할 겁니까? 이런 거 한 장만 나오더라도 이게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앱선 출신이 아니고 인쇄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장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덮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이 땅에 살려고 그런 짓을 하냐 이야기죠. 다시 예 조슈아님 말씀해. 예, 저, 그 요거 조금만 말씀을 예. 드리면요. 예. 예. 지금 이 투표지를 자세히 보면 표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표가 어그러져 있는데요. 이렇게 그 표가 이게 선이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그러져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직접 프린트하고 종이가 말려 들어갈 때 그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종이가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고 강제로 이렇게 외력을 가해서 종이가 안 들어가게끔 하면 이 프린트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저렇게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표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가 손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건 뭔 이야기냐면 그렇게 외력을 가해야만 저렇게 저런 표가 나오는데 저게 수십 장, 수백 장이 나온다. 그건 뭘 설명하느냐면 계속 누군가가 손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 때 저렇게 그 스캔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위조를 만들 때 위조 인쇄폰을 만들 때 그 이미지가 저렇게 어긋나 있는 것을 똑같은 이미지를 아무런 문제의식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를 하니까 저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어긋난 인쇄를. 것들이 수십 장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지금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렇게 이제 선과 M 정일령이면 이 선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은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인쇄기로 돌렸기 때문에 수없이 저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예. 예. 그 외에 왜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9월 1일 날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가 직접 같이 갔거든요. 박지현 변호사가 법원의 증거 목록으로 들어있는 그것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 많이 공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야 했던 게 뭐인가 하니까 지금 미대인님 말씀처럼 줄이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줄이 틀린 부분. 그런 그거는 처음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인쇄기를 돌렸는데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오게 됐구만요. 지금 그 뭐 한 만 장 중에 한두 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용지에 손을 대거나 실수를 하면 저렇게 한 장 정도가 한두 장 정도 나올 수 있는데 한 뭐 백 장씩 나오려면 계속 실수를 해야 됩니다. 계속 프린트할 때마다 용지를 붙잡거나 뭔가 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똑같은 그 외력을 계속 가한다든지 뭐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쇄소 출신이란 거네요. 인쇄소 출신이다. 아 그리고 여기도 오늘 명쾌하게 해결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용지가 그 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건 자를 때 인쇄소에서 자를 때 잘못 잘란 거죠. 잘못 잘라가지고 저렇게 폭이 달라져 버린 거죠. 용지 폭이. 그런데 앱선 프린트는 100mm입니다. 100mm 롤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인쇄, 어떤 방식으로 인쇄하더라도 용지의 폭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한 그런 사진을 보면은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줄 간격이, 줄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왜 이런 냈더만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게 나오려면은 인쇄기에서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잘못된 거를 인쇄기를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예, 예. 프린트가 저희가 사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프린트가 아까 말씀드린 배추잎이 나올 수 있는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가짜로 만든 그것도 그 형상도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용지가 딱 116이다 이러면 이 용지가 116이 인쇄가 되고 나면 철커덩하고 인쇄하고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서 다시 인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용지가 이렇게 쌓아놓고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장으로 이어져 있는 롤지기 때문에 중복 인쇄는 안 된다. 아예 안 되는 건데 이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아, 거기까지는 일단은 뭐 어떻게든 모면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프린트 인쇄소만을 피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디어A님 제가 참 딱한 게 뭐 이제 다급한 마음은 이해를 해요. 저게 까지면 다 그냥 날아가니까. 그런데 배춧잎 투표지만 인쇄소 출신이 아니고 나온 게 다 인쇄소 출신인데 설령 저거를 배춧잎 투표지로가 장난치서 그냥 쏘겠다고 치자. 그렇지만 이거는 쏘길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딱하다는 거죠. 그 사람도 딱하고 내 마음도 딱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 처지를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이 다 가장일 건데 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생각 들고. 지금 예, 네, 말씀하시죠. 대법원에 나와 있던 투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앱손 프린트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가령 이제 색이 이제 줄이 바랜 거 한 장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 잉크가 모자란다든지 하면 뭐 이렇게 한 장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색깔이 빠져가지고 빨간색으로 보인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잉크를 갈아 끼겠죠. 잉크가 다 돼버렸으니까. 자, 그 한두 장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장이 그냥, 예? 뭐, 20장 이상, 뭐, 똑같은 식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앱손 프린트를 모방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위조란 것을 증거들을 더 남겨버렸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또 해결이 됐는데, 오늘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한 그 대법원 열람에서 얻은 이미지를 보니까, 뭐가 많은 거 아닐까? 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줄 주변에 붉은 점, 푸른 점들이 막 찍힌 게 많아요. 근데 그게 한두 장이 아니고 많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억수로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린트가 고장이 나면 똑같은 위치에서 고장이 나지 않죠. 그런데 이, 그, 대법원이 제출한 이렇게 그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투표지들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고장을 내는 희한한 프린트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고장내는 프린트 내다 버려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프린트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갑니다. 조슈아님 이제 결론 파트로 네. 한번 해서 정리를 해 주시죠. 결론이라기보다 이제 지금 빨리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잘 드리지만 이 PPT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제 건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검거물관을 허술하게 한 이 관련자들 허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대법원에 도둑처럼 들어가서 이걸 이제 바꿔치기 했을 리는 없고요. 협조자가 있다는 거죠. 협조자에 대한 이 바꿔치기라는 협조자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저와 뭐 저를 실질적으로 그 배준지 투지를 본 사람들 참고인 조사 얼마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땡땡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이름을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조사관 외에 유력한 이제 가담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위주로 해서 미상의 협력자 바꿔치기 한 사람 이렇게 이제 고소고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일 법원이 삭제한 사진에 대해서 전체를 압수 포렌식을 해야 됩니다. PC 및 USB 혹은 대법원 서버가 있다면 서버에서도 찾아내든지 포렌식 하든지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봉인 보관 장소에 아마 CCTV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복도 근처 이런 데 뭐 어떻게든 경로를 찾아가지고 의심스럽게 뭐 이걸 이제 들고 나오는 사람들 이걸 찾아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아마 대법원의 모든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설마 대법원의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CCTV가 뭐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전국에 있는 도로에 깔려 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저기 뭐 의사들 수술하는 데도 CCTV 다 깐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고 시급하게 대부분의 CCTV를 추가로 많이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배추잎 투표지 원본 이미지를 그래서 복구를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미지를 복구를 없을 것 같습니다. 성관위가 제출한 이미지 사본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이미지 사본하고 제가 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6.28 재검표 때 스캔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네. 6.28 재검표 스캔 이미지, 네, 스캔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부 이걸 확인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점부터 조작했는지까지도 찾아내린다는 겁니다. 어떤 시점, 언제까지는 조작을 안 했는데 언제부터 조작을 했다. 여기까지 알아내가지고 지금 발표한 위조 배추잎과 대조 분석을 해서 관련자들 및 지시자 전원 구속 및 처벌해서 우리나라 이 대법원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그 정말 위신과 이 권위와 이 공정함의 상징인 대법원에 먹칠을 한 이 개쓰레기 같은 나쁜 범죄자들을 제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의 형벌로 처벌해야지만 대법원은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다른 모든 대법원의 모든 직원들, 다른 모든 대법관들에게 이것만이 대법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시급하게 해야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 명예죠. 제가 무슨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아니 뭐 법이라는 게 뭐 상식에 네. 준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미대위님 시간도 좀 늦고 했으니까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대전에서 그 원전 수사를 할 때 신내림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신이 내려서 갑자기 이렇게 삭제를 했다. 파일 폴드 채로 그냥 자료를 삭제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아마 이분들도 이렇게 검찰 앞에 불려가면 뭔가는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신내린 게 뭐 또 한 번 더 또 그 원전 그분들한테 내렸던 신이 우리한테도 내렸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사진을 안 찍었으면 뭐 사진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찍어버려서 인생이 뭐 이미 확정이 돼버렸다. 이미 그것이 없는 사진이 없다면 이것은 뭐 검찰 앞에 불려가서 또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미 확정이다. 범죄 이걸 만약에 지우고 이렇게 했다면 범죄 사실이 확정이니까 빠르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시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네, 아니 뭐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다시 좀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배추잎 투표지 외에도 증거들이 너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지만 배추잎 투표지를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법원과 선관위의 이 범죄 일부 그 관계자들, 일부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전체가 아니지만 대법원과 선관위 그 일부 관계자들이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